이거 어때?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그치, 나 걱정했잖아. 내가 지금 보여줘 잘하니까. 왜? 우와 진짜 프로사 너 진짜? 어. 안 그랬다 이거 오빠. 아우 날씨 덥다 더워. 오늘은 일단 강원도 홍천으로 떠납니다. 머나먼 여행이 될 것 같아요. 같이 떠나보자고. 면상이에요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야 택다운 하자. 택다운. 야 테이크다운 하자. 아 테이크아웃. 아 니들이 자꾸 테이크다운이라니까. 테이크아웃 테이크다운이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. 얘들아 나 여기 다쳐가지고 데일밴드 붙였어. 뭘 하지마 알았지? 물 들어가면 안 돼서 알았지? 사전 차단할게. 여보세요? 미친다. 알았어. 말투 좀 상냥하게 해주시죠. 게스트 출석됩니다. 뭔 소리야? 나 방금 엄마랑 통화한 건데? 아 지금 안 그래도 게스트분한테 전화 왔다. 잠깐만 얘들아. 여보세요? 아 네. 아 정말요? 아 괜찮습니다. 예. 아 아니에요. 천천히 오셔도 돼요. 예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네 천천히 오세요. 어 왔다. 어 존나 이뻐졌어 저 새끼. What's up man? 야 너 왜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?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 안녕하세요 새벽장군입니다. 저예요 맞다구요. 뭐야 이거 굿즈? 이거 좀 치워주시면 죄송한데 근처에 굿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저것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어요. 저 산지 얼마 안 됐으면 안 돼. 근데 카카오 무슨 밴드 협찬 받았어? 아! 또 시작됐네. 조용해 그냥. 알았어. 아니 오늘 패션 운동 군복이냐? 말도 안 하나 핑크 군복인 거. 아니 야 오늘 무슨 뭐 신발도 핑크네? 페이스도 핑크. 아하! 다 핑크야. 왜 핑크야 니가? 뭐라고? 아니야 들이 틀려다가 그거는 그 오빠가 크다고 구라치는 거랑 비슷한 거지. 아, 내가 뭐 확인했어? 저? 나 일반인이야 얘들아. 방송을 거의 한 달 쉬었을 솔직히 일반인겠어. 그죠? 일반인이죠? 어 일반인인데 말 존나 잘하네. 근데 너 진짜 남자친구 생겼었지? 아니 너가 그러고 다닌다며? 나 남자친구 생겼다고. 어 소문 존나 대고 다니지. 근데 역캠이 얘들아 알죠? 방송 한 달 이상 쉰다 남자 생긴 거 무조건 100%. 내가 만약에 남친이 생겼거나 섬을 탔잖아? 쉬는 동안? 내가 진짜 방 줘볼게. 자, 섬 타신 분 제보해주세요. 응, 항상 역캠들이 하는 말. 응, 미안, 나 진짜 응? 아니야. 그래도 응? 걸리면은, 검은 화면 죄송합니다. 야. 방송 접어라, 방송 접어라, 이러면은, 아니,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? 미안해, 나는 술. 꼭 들키기 전에는 방송 접는데. 그래도 걸리면 검은 화면 죄송합니다. 너 왜 화났어? 누가 걸렸어? 나랑 섬 타다가? 개소리야. 남주 세 명이었어. 역캠이 연락했는데? 아. 왜 이렇게 적대심이 있어? 근데 뭐야, 고래 왜 뭐야, 겨울철이야, 뭐야. 왜 아니, 그러는 거야, 진짜. 좀... 아니, 나의 똥구야? 왜 그러는 거야, 대체? 아니라고. 그게 아니라, 상처가 난 거야. 존나 쓰라려. 중2병 같네? 중2병 잼민이 같네. 존나 시비가 없네. 근데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 거 알지? 나 이뻐서 썩빨 나 제대로 보고 말해. 와, 아, 진짜? 어, 진짜로. 여기를 왜 봐? 내 얼굴을 보라고. 그럼 얼굴 봤지. 아, 진짜로. 존나 없어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너는 근데 앞머리 이렇게 해야 돼. 옛날에 그 막 긴 생머리는 너무 청담동 아줌마 같아. 아, 노래. 지금이 딱 좋아. 아, 이 새끼 뭐야? 나 노래 부를 거거든. 존나 뿔받았어. 야, 이거 네가 갖고 왔어? 응. 나 오늘 컨셉 딱 정확하고. 인생 재밌게 살아보자. 그치. 나 이거에 살잖아, 이만해. 아, 진짜 지랄, 진짜. 뽀뽀해주래, 빨리. 존나 귀엽다고, 사랑스럽다고 뽀뽀해주래. 뻑큐다. 아니, 뻑큐는 좀 심했잖아. 뻑큐까지는 이해할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부족까지 말아야 되는데, 오늘? 아니, 오빠가 오늘 나 되게 현모양처럼 조신한 그 요조숙녀 하라 해가지고 내가 핑크색으로 미친듯이 맞추고 왔잖아. 공주처럼 몰라. 그 뜻이 아닌데? 그 뜻이야. 축구야 너 룰라 부렸니? 축구는 항상 어플이지? 저 랍센스 약간 축구 내 막내 동생 느낌이야. 내가 쓰던 거 다 물려준다. 아 근데 진짜 아끼는 게 느껴지긴 해. 이번 솔직히 다음 얘기 축구래 이노 오빠가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느껴져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부족하면 어? 같이 이제 술 먹으러 다니고 그렇지 않거든. 나 진짜 알지. 돈 가서 존나 확실한 거 같이 먹어? 나는 직원 있으면은 특정인 술자리 절대 같이 안 가지. 왜냐면은 그런 술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해. 맞아. 자꾸 함부로 한다고 말 놓구만. 어. 오빠 그런 거 싫어하잖아. 아, 난 존나 싫어하지. 그리고 약간 술이 올라왔다. 자기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하잖아. 뒤집어져. 흰 눈자 딱 보이면서 알더라. 고기깔 딱. 아, 근데 맞지, 나 근데. 피크닉 가방 자랑이 생겼어. 아 진짜 이 새끼 뭐해 일하라고 했는데. 아니 어디 뭐 한강 피크닉 아니? 감성충이어가지고 이거를 또 쿠팡으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. 아 근데 준비성 하나 인정한다. 미쳤지. 야 근데 뭐야 안에 내용물이 뭐 갖고 온 거야? 이거? 이따 보여줄게. 진짜 놀래지마. 나한테 감동 먹고 나한테 반응 고백하지마. 나한테 고백하지 좀 마.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. 미안하다. 아 진짜 미안. 나 좋아서 말라니까? 알았어 진짜 오늘 안 할게. 진짜 알았어 알았어. 아 확실히 레이라서 존나 편하다. 진짜 돌았다 진짜 돌아이다. 아 너무 편해. 운전하기다. 키로수 늘리지 마 팔아야 되니까. 아 맥날에? 어 원래 맥날 팔려고 했거든. 어제 강남 야방으로 묶였어. 있어야겠더라. 하루에 한 번씩 묶으면 죽을 거죠. 맨날 뭐 아 맥날에 개스키로 팔아야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아 난 있어야겠다 이랬다가 다음날 와 맥날 그 개스키 그거 죽여버려야지. 맨날 맥날만 내 유일하게 차 고민이나 내 개인적인 고민 아니야. 유일하게 이 새끼 잘 들어준단 말이야 얘들아. 33살 축구 몇
살이지? 저 25살인데. 아 존나 부럽다 씨. 진짜 개부럽다. 내가 25이었으면 진짜로 날라다녔다 진짜. 오빠 그때 날라다녔으니까 그만 날라다녀. 미안한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날라다녔지. 우왕 쏘고 다운티스 타고 막 부끄러운 반팔 입고 여자애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존나 가오 잡고 멋있는 척 해서 카드 딱 긁어주고 계산해주고 가고 막 그냥 세상 쿨랑이었어 진짜. 미형 남자의 정석. 다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 있잖아 얘들아. 맞지? 가오가 온몸을 지배해가지고 그때 아, 인정. 폼생폼사 그냥. 이뻐졌다고 많이 해주네. 아 이뻐졌다니까 진짜로. 아 얘는 원래 이뻤다고 해주다. 얘는 내가 이쁘다고 못 믿는다 얘들아. 어 오빠는 있잖아 게스트 나오면은 핸드폰 물리려고 쳐다도 안 보는 알지. 와 여러분 연예인이다 연예인 이러서. 아 너무 잘 알아. 근데 그건 맞아. 솔직히 말해서 게스트 텐션 올릴 때는 이쁘다고 칭찬하는 게 최고예요. 근데 유튜브 뿌듯했던 거 하나 있잖아. 노구미 언니가 또 내 매니아잖아. 아, 맞아 맞아 맞아. 아 노구미가 너 존나 좋아하더라. 맞아. 아 미쳤다 진짜. 너무 뿌듯하다. 아 근데 우리 엄마도 그랬어. 뭔가 결혼할 거면은 너 같은 성격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대. 거짓말. 우리 그랬어. 진짜? 너 같은 성격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대. 나 왠 줄 알아? 자기가 놀러 다니고 싶대 며느리랑. 아 맞지 맞지. 나는 진짜 절대 레스코지. 그래 엄마는 한마디 했지. 엄마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공개라고. 됐어! 누구랑 왔어? 가자! 야 누구랑 왔어? 너 차 못 타? 너 왜 그러래? 아 나가자! 누구랑 왔어? 나 혼자 왔어! 갈래? 괜찮아! 가자! 오빠 가자! 앞으로 이리로 가자! 야 얘들아! 야 야 와 미쳤어! 얘들아 미쳐! 와 날씨 도라이프리고 오빠 나 진짜 나 빨리 지금 야 진짜 요조 승려야 진짜로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 같아? 진짜 큰일 나 아, 진짜 쩔어 여러분 저희 피크닉 왔어요. 신혼여행이에요. 야 배경 근데 진짜 예쁘다. 농담하는 게 아니라. 와우 비키니에 저거 사? 어. 목말라 공주 목말라? 어. 알았어 알았어 우리 공주 목마르면은 아 진짜? 있어? 축구야! 생수 한 잔만 빨리 얻어와. 우리 공주 목마르대. 지금만큼 존나 잘해줘. 이거 할 때만큼 잘해줘야 돼. 와 근데 온도 체크해줄 거야 여러분? 아직 알맞네요. 아직 알맞아? 어 나이스. 야 빨리 물로 가자. 야 이따 고추 따줘. 오, 야 튼실하다 씨. 탱글탱글하다 진짜. 환장하는구만. 아 이거를 직접 따서 먹으래요 여러분들. 그냥 똑 따가지고 먹어도 된대. 다 키우시는 거라서. 와 진짜 크다. 야 너 근데 이거 봐봐 잠깐만. 아 맞다 맞아 그거 언박싱해야 된다. 저 이제 뭐 갖고 왔는지 보자. 그래. 아니 귀엽게 또 얘가 바구니를 가져왔더라고 얘들아. 플레인 오케이 플레인 요거트. 플레인 요거트 앤다 블루베리 치즈. 오 치즈. 이거는 이스 고급 진짜. 이거는 다이어트 중이다 공주가. 존맛탱 다이어트 도넛. 근데 왜 감성. 감성. 어. 근데 이거 왜 갖고 온 건데? 그냥 먹으려고. 이게 뭔지 알아? 뭐야 이거? 이게 뭐냐면 테이블 뭔지 알지? 잔게 깔고 가. 귀엽다. 감성. 오빠 이거 마지막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. 오 뭐야 이거? 어 요즘에 진짜 핫한 거. 이게 파이어 가루인데 불멍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. 그 막 무지개 이렇게 개쩔지. 아 진짜로? 어. 그게 어디 갔냐 저기 있다. 아 오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? 아 마음에 드는 거? 어 나 진짜 안 입어봤다고. 안 입어봤다고? 픽을 하는 거죠. 언박싱을 하는 거 같은데. 아 오케이 알았어 언박싱. 일단 난 주황색 픽. 오 인정. 나 주황색 이쁠 것 같아 뭔가 느낌이. 인정 나도. 야 이게 좋은데? 꽃무늬? 뭐야 이렇게 생긴 거야? 어 그러네.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나 이거 어떻게 터진 거 아니야? 까꿍한 거 아니야? 까꿍. 나 그거. 진짜? 확실해? 응. 나 주황색 가보자. 야 역시 새벽이가 얘들아 안목이 있어. 가리개야 그러니까 아~ 일반 비키랑 다르다니까. 이거 와 복주머니 느낌이야. 일단 이거 오! 야 핑크! 아니야 나 핑크 아니야. 왜? 나 오늘 너무 핑크색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. 아니 핑크 공주 가야지. 아니야 물리는데 핑크가? 핑크 입으면 좋은 게 뭔지 알아? 뭔데? 짝꿍 해도 몰라 사람들이. 이거 묶어주세요 오빠. 어? 묶어주세요 오빠. 그래? 이게 존나 좋아한다고? 빵! 입고 와. 아니 묶어달라고. 아, 여기서? 아 그럼 여기서 묶어야 내가 이걸 이렇게 온 다음에 너한테 묶어달라고 아냐? 이렇게 했지? 봐봐 이거 봤지? 한번 이렇게 했어 안 했어? 했어. 그냥 잘하네 네가 해 그러면. 다시 알려줘봐 어떻게 했어? 혼자! 야 근데 이렇게 헐렁하게 묶다가 이거 풀리면은 씨. 풀리면 그거 연결이 있으면 이거 시즌 먹을까? 응? 뭐 하는 거야? 응? 축구야 눈 깔어 보지마. 넌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축구야. 어때? 아 축구는 아직 안 돼. 나이가 어려. 오빠 이거 어때?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그치 나 걱정했잖아. 나 이거 지금 보여주고 살아야 될까 봐. 왜? 우와 진짜 세상에 너 이거 진짜? 어 우와 안 그랬다 이거 오빠. 아 저기 아 저 눈을 야 근데 다생도 안 쩐다. 왜? 뽕 같은 걸 1도 안 꼈네 쟤. 그럼 어떻게 껴 이걸 오빠. 역시 왕뚜의 자신감이다. 어우 시원해. 우와 굿. 아 왔어 벽수. 어때 내 친구 어때? 아시죠? 역시 벽킨이 얘들아 진짜로. 야 뱃살이 어딨어 도대체가. 아니 뭐랄까 어? 이렇게 되는 거 늘어지는 거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? 야 너 근데 엉덩이 운동하냐?
어? 우와 씨. 어? 왜 그러지? 여전하네 여전해.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 리지야 진짜로. 진짜 시집 가도 돼. 그치 나 시집 가야겠지. 아 너 골반 없었잖아 원래. 그래 너 지금 까먹었니? 다른 무골반이랑 비키니 입은 거 너 지금 나랑 착각하지? 내 몸매 탱 어 아싸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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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빠르게 진짜 패치 말고 내려가 봐 골라먹었지 나 아니야 뭐 아니야 새벽에 비키니 직관하러 나오신다 슬슬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 얘들아? 내가 뒤에 놓을게 그래? 내 뒤에? 어. 내가 여기 뒤에? 아 여기 놓을게 아 거기 누워도 돼? 뭐야 아니 혼자 뭐해 아 좋다 와 이거다 여러분 지상 낙원입니다 진짜로 진짜 몰디브다 얘들아 몰디브 와 여기 멍든 거야? 뭐야? 어디? 이거 봐봐 어? 아 새벽아 나 와 나 다리 멍 개쩐다 너 무슨 짓을 했길래 무릎이 수영 한번 시원하게 가자 오케이 알았어 간다 아 또 노순이들 반하면 안 되는데 갔다 올게 얘들아 뭐야 왜 여기야 어 여기지? 힘드네 생각보다 힘드네 여러분들 아,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얘들아 안 되겠다. 몇 점 얘들아? 10점? 오케이 다시 다시 도전.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. 기호 1번. 삐. 금메달이다. 금메달 인정? 추워? 어 나 하나 줘. 빨리.